네. 낙찰을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보증금 10%를 딱 내는데 바로 문 열고서 나와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거죠. 그 잔금을 냈는데 바로 내보낼 수 있느냐. 일단은 어떻게 순서가 지나면은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법원에서 낙찰 받는 과정 중에 뭐 이상이 있나 없나 허가 결정, 허가 확정이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잔금을 바로 못 내요. 저희도 절차 중에 이상이 없을 때 나중에 한 달 정도 후에 잔금을 내고. 잔금을 냈으면은 그 사법보좌관이 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는 해서 나눠준 날을 배당 기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잔금을 내자마자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대항력이 있으신 분들은 배당 기일 이후로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협의를 하냐면은 이건 대부분 협상인데 낙찰을 받고 이제 허가 결정, 허가 확정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후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잔금 내기 전부터 미리미리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계속 이사 나가셔야 된다, 나가셔야 된다, 나가셔야 된다. 계속 이렇게 계속 내용 증명 보내고 전화드려서 설명드리고 그러면 아 진짜 나가야 되네 해서 대부분이 협상으로 나가시죠. 그래서 명도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정제 들어갈 때 확정 일자만 받으면 그게 네. 아, 전입신고 굳이 안 해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이게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받을 때 이게. 네, 그거를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근저당권자처럼 내가 이 날짜에 지정해서 딱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확정일자 하나만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전입하고 점유하고 확정을 했을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주고 만족을 하셔야 돼요. 전입, 이사 들어가는 거, 우선 변제. 여기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내가 돈 받을 날짜 우선 변제권이 딱 생기는 거죠. 그거 모르고 확정만 받으니까 된 거죠. 세 개가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그게 우선 변제예요.